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여자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렇죠. 사실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 안녕! 예. 정말 슬프게 작별 인사를 했었는데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또 만났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여자 이야기 3편을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겨울입니다. 그렇죠. 이제 입동이 지나고 이제 쌀쌀한 날씨가 다가와서 이제 드라이브 코스 어떤 곳이 좋을까 제가 한번 물색을 해봤거든요. 물색! 네. 지난번에 빅데이터! 네. 그래서 선정한 곳이? 바로 경북 최북단에 위치한 봉화입니다. 아하! 봉화! 그래서 저도 봉화에 왔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어디입니까? 좀 걸으면서 네, 여기는 좀 이제 봉화 뒤로 보시면은 석천 계곡이 있고요. 석천 계곡이 있네요. 그렇고요. 홍석천이 아닙니다.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봉화를 왔거든요. 근데 약간 간단하게 봉화는 네, 봉화군의 면적이 대부분 산림으로 돼 있어서 예, 예. 산림 도시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래서 도로들도 최대한 자연 훼손을 막으며 굽이굽이 만들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 도로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다고 해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드라이브. 그러나 우리가 또 타고 온 또 멋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차죠? 어떤 차인가요? 내가 설명해드릴까? 차는 제 담당이니까. 그래서 봉화에 가장 어울리는 차가 뭘까? 제가 고심 많이 했는데요. BMW 3 GT입니다. GT요? GT! 이태리어로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영어로는 그랜드 투어러라고 BMW 3 시리즈의 뒤에가 이렇게 뽕이 나온 그런 차라는 걸 아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봉화에 가장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볼까요? 가보시죠. 고고씽! 고고씽!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네. 왜 이렇게 또 얌전하게 얘기하지? 너무 추워서요. 자, 그럼 이게 멋진 차로 우리 멋진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어디로 갈까? 봉화의 두 번째 코스는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카페에 갈 겁니다. 좋은 카페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봉화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처음이거든요. 항상 봉화마을과 봉화를 헷갈려요, 제가 늘. 저도 이게 봉화군은 익숙하지 않은 동네라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네. 봉화군의 대부분이 네네. 산악지대로 돼 있어서 예,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1.7%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네. 거의 다 산림이고 울창하고 되게 공기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제가 여자 이야기 후에 처음 타보는 네. 외제 차량인데요. 외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차량이나 비해서 몇 편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몇 편 찍지도 않은데 네, 세 번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댓글로 또 우리 또 김민정 아나운서의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좀 럭셔리한 차로 섭외한다 보니까 이 차를 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GT는 이제 영어로 그랜드 투어러 말 그대로 이제 여행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의 차인데요. 외관형과 쿠페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거는 무슨 형? 쿠페형. 쿠페형이어서 쿠페는 좀 뒷부분이 좀 날카롭게 내려와 있고 완전한 패밀리카보다는 좀 성능 위주의 그런 GT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20D와 같은 어떤 그런 마력 187마력에 38kg의 이제 토크.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는 딱 좋은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좀 정갈하면서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심플하고 되게 정갈한 느낌? 정갈한 느낌. 이런 느낌을 구현하고 있는 게 이제 BMW 스타일이고. 근데 왜 저는 좋은데 아무튼 왜 카페부터 가죠, 우리가? 사실은 거기가 이제 봉화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라 할 수 있는 네. 청량산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청량산은 예로부터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가 네. 이제 자연 경관이 또 수려하고 또 기암 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네.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명승 23호로 지정된 도립공원으로 네. 원효 대사가 건축한
한 청량사와 응징전이 있고요. 응징전? 네. 응징한다, 그 응징전. 그것도 알겠죠? 네. 있고요. 신라 명필 김생이 또 공부를 하던 곳이 김생불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걷진 않죠? 걸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네네. 같이 삼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은 네네. 저희가 또 뭡니까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제 청량산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속으로 또 두세 시간 걸음다 돌아버리는 데인데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희 체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 아무튼 뭐 길 자체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브 코스로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정 씨 이 길 맞아요? 어? 내비도 안 나오는데? 이게 생긴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지도상은 잘 나오진 않는데 네. 이제 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길이 나와요. 지금 3GT 인데서는 X드라이브라고 혹시 X드라이브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민정 씨? 드라이브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 사륜구동의 이제 BMW의 다른 말이거든요. 이건 이 차는 사륜구동 내 발에 다 동력을 보낸다. 소위 말하는 비포장길이나 이런 오르막길에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가격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싸. 아주 머리가 역석해. 그래서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한 2-300만 원 더 비싸다는 거. 지금 저희가 청량산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차를 믿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민정씨는 믿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그죠? 좋죠. 약간 춥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청량산을 마주 볼 수 있는 뭐 길이 그, 좀 생각보다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무섭고 여러분들 무섭지만 그걸 뚫고 가시면 됩니다. 길 나옵니다. 나올 법한데 또 네. 계속 가고 또 표지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이런 데 카페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해봤네. 이야, 자 신발 벗고 와우 그냥 어떤 예쁜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리고 우와. 저기 넓은 창, 와우! 대박. 네, 진짜 어렵게 왔는데, 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이는 곳이 바로 청량산이에요. 야, 그러니까 저 보이는 곳이 저는 안 올라가서, 아우, 청량한 마음이 들어. 아, 나 다행이야. 그렇다면 자, 청량산에 대해서 우리 또 김하나 운석께서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청량산에는 총 5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1시간부터 9시간 동안 산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체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으로 직접 여기 카페에 와서 청량산을 즐기고 네. 있는 중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9시간 코스를 한번 내년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내년이요?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저요? 9시간을 한번 걸어보도록 한번 약속을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댓글 120개 달아주시면 내년에 김민정 아나운서와 청량산에서 9시간 코스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전 제가 왜요? 아니 건강하다면 걷는 거 좋아한다며 저는 저의 벗과 함께 아 벗과 함께 아 저는 벗이 아니라 이제 부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량산 맞은편에 있고요. 여기 이제 카페고요. 그리고 차로 올 수가 있죠. 근데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운전 조심하시면서 오시면 멋진 카페를 만나보실 수 있고 멋진 청량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또 넘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다음 장소는요. 네. 지난 2011년에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선정한 도로가 네. 있는데요. 그 도로가 바로 봉화군에 있습니다. 아, 그 미슐랭 거기는 먹는 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린 가이드. 아름다운 길. 그렇죠. 오. 그 길을 저희가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안 아름다운 근데 진짜 미슐랭 뭐 그 죽여버린다 내가. 아무튼 아름다운 길이 봉화군에 있네요. 네. 그 길이 이제 안동 도산 서원에서 네. 이제 봉화를 거쳐서 태백 초입까지 네. 낙동강을 끼고 이제 드라이브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길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커피 한잔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가 몰랐잖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 봉화에 청량산이 있다는 거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제 알았으면 자주 와야죠. 그렇죠. 김정아서도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 유래가 깊고 그 다음에 좋은 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꼭 한번 등산을 죽기 직전에 죽기 이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그런 산. 좀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사실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장소인데 참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꼭 봉화 뭐가 있지? 청량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35번 국도. 이제 GT를 타고 아름다운 길로 가시죠. 청량하게 가겠습니다. 청량하게. 야. 바람 한 번만 죽으면 가. 칼로리. 나 미쳐가나 봐. 뒤로 보이시죠? 네. 이 절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너무 이쁘네요. 와. 이 길이 안동 네. 도산 서원에서 시작을 해서 네. 봉화를 거쳐서 태백 초입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네.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 위해서는 안동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태백까지 가는 구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른쪽에 절경이 아름다운 절경이 있기 때문에 네, 안동에서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왼쪽 편이 이제 안동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서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저도 봉화 뜻하지 않게 왔는데 너무 절경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네, 바로 어디까지? 범바위로. 범바위. 왠지 좀 심상치 않은 바위 같은데 범하니까 호랑이도 생각나는 것 같고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35번 국도길을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에서 또 굉장히 먼 걸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네. 연비는 좀 괜찮은 건가요? 그 이 차가 사실은 디젤 차량의 장점이 이제 연비거든요. 지금 3GT의 공식 연비는 13.2km입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원래 320D 모델이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20km 그냥 훌쩍 찍어버리는데 고속도로 구간 달리면 이 녀석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16, 17은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또 장점, 멋있는 거 하나 또 깔끔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 세단이 이렇게 많이 열리는 차는 사실 좀 없거든요. 근데 GT는 계속 열리고 고개를 내밀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열리는 어떻습니까? 고개 내밀고 싶은데 고개를 내밀어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해야 되니까. 범바이 어떻습니까?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한 코스라서 네. 이제 오긴 했는데 네. 조금 아쉬워요, 그죠? 저는 많이 웃었습니다. 봉화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소원성취하려고 이 앞에 경치가 좋아서 이 자리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발로 딱 앞을 기대고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허리를 붙잡고 하하하하 호랑이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돼서 범바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사실 옛날 형태가 호랑이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그 형태가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그 형태를 못 찾아서 안타깝다라고 2005년 1월 봉화군수께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 길 닦다가 범바이를 다치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사실 오다 보니까 무슨 도로가 있었죠? 범바이 오다 보니까 신비의 도로요. 신비의 도로가 있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리막길인데 차가 뒤로 가요. 뒤로 이렇게 와우! 뒤에서 N으로 놓습니다. 오르막입니다. 뒤로 가야 돼. 차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분명히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차는 지금 오르막으로 가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 뭐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내리막으로 내려가면 돼요. 기름도 잘 제주도 도깨비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도깨비도로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그거 체험해보려고 엄청 길게 서 있거든요. 그냥 봉화로 오십시오. 봉화로 오셔서 범바이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호랑이는 또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즐거운 범바이 여행이었습니다. 자, 민정 씨. 네. 덕분에 또 범바위 나름 또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 전경도 너무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도 범바위가 그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호랑이 두 마리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도 그 조형물 때문에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참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조금 쉬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데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대신에 기차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곳이 바로 분천역. 분천역. 네. 뭐 탄광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려 28km. 상당히 많이 가는 한 3, 40분씩 이렇게 이동 경로가 되네요. 오늘은 되게 넓은 코스여서 하루에 사실은 조금 보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자 이야기에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께서 분천역, 왠지 분기탱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천역이 분기탱천 줄임말 저를 끝까지 밀고 갑니다. 분기탱천으로. 그래서 봉화, 은어가 또 유명한가 보네요. 그렇죠. 은어 축제. 그쪽은 산타. 또 하늘다리가 또 보이네요. 하늘다리, 야 구름다리, 그러니까 구름다리네요. 그리고 이제 래프팅 이런 것들 다 설명해주고 또 소망, 아이고 소망을 적어놓는. 그리고 이제 우린 석천계곡 가져왔지만 백천계곡이 유명한. 오 생각보다 분천역. 오 코딱지만 안 해요. 되게 작은 역인데. 자, 여기가 분천역이에요.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따뜻하니. 그래서 어쨌든 뭐죠? 분천역에서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분천역에서 이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기차역인데, 여기 네. 보시면은 이게 시간표가 다 적혀 있어요. 협곡열차. 그렇죠. 이게 왕복으로는 한 약 3시간 정도 그러네요.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열차인데 오늘은 사실 다 종료가 됐고,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주말에 3번, 하루 이렇게 평일에는 2번. 네, 빠르게 이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차를 타고 또 이렇게 쉬엄쉬엄 쉬어가는 그렇죠. 코너로 이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여행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탈 줄 알고 왔는데 우리 PD들이 전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소개만 해드리고. 전 분기탱천 하는 건데 지금 못해가지고 야 분기탱천이야.
가족들과 함께 한번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열차 안 타더라도 잘 꾸며놨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 열차를 굳이 타지 않더라도 바깥에 보면은 또 산타 마을이 또 꾸며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뛰어놀고 구경거리가 또 준비돼 있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한가요? 자, 확실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분천역, 풍기 댕천역. 저 혼자 그냥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보였어요, 봉화. 봉화가 상당히 산림으로 잘 예. 꾸며져 있어서 네.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적합한 장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봉화군이 굉장히 넓구나. 차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BMW 3GT를 타고 왔는데 가족들끼리 즐겁게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차임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MW 3 시리즈는 내년에 풀체인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인 3GT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 같습니다. 여자 이야기 4편 나올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4편이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빠이빠이. 김정 씨, 우리 먹는 건 없어? 우리 봉화는 뭐가 유명한 거 없어? 봉화하면 또 송이가 유명하지 않겠어? 송이가? 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송이 국밥집이 있어서 송이 국밥집? 거기로 버섯? 버섯? 아무튼 오늘 배고파 배고파 일단 가자고 가자고 아이고 반찬이 잘 나오네 고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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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기도 있어 고기도 들어있고 왜요? 제 차가? 아우 진짜 송이 향 와우 향이 진짜 아 진짜 제가 먹어본 국밥 중에 농담이 아니라 제일 맛있는 거 진짜 진짜로 지금 국물 한 숟갈 하셨어요 아 여기에 다 담겨 있어 진짜 여행에는 이 먹거리가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아 그쵸 음식은 어때요 기분 나빴는데 인기탱진 했는데 갑자기 확 송이처럼 녹아버렸어. 아무튼 저희 이렇게 김민정 아나운서 제가 먹는 것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구독, 댓글,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김민정 씨는 또 살아납니다. 아니면 좀비가 됩니다. 여러분 김민정 씨 좀비 만들 겁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먹는 모드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봉화 송이 소고기 국밥입니다. 맞죠? 네. 고기도 맛있네요. 고기도.